네, 그 힘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 우리 이규영 기타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힘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인사를 한 거죠?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메탈 마스코트, 네, 우리의 큐트 메탈 교육 씨까지 모시고 뿅 이런 거 넣어주세요. 뿅. 안 넣었을 것 같은데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요 RG 970 WFMZ 모델인데요. 이게 뭐냐, W가 왼지입니다. 왠지 왠지 부빈관에 위자드 5피스 왠지 부빈관에 해서 아주 어두컴컴한 이 색깔이 색상을 보실 수가 있는 이 모델입니다. 근데 진짜 좀 반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 뒤에 좀 밝을 밝은 거 메이플이 있을 것 같은데 딱 그리고 하면 바깥쪽 시커매. 걸레 그렇죠. 요새 워낙 많이 나왔었어요. 왠지를 많이 확보한 것 같아요. 신 모델 중에 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왠지의 FM은 프레임 플레임 메이플. 메이플 탑입니다. 플레임 메이플 탑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Z가 이제 제로 포인트죠. 엣지 제로 2 트레몰로 브릿지 제로 포인트 시스템 오. 3 FE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G 970 WFMZ. 아, 이름 길어요. 네. 이것도 역시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145만 3천원. 인도네시아산 모델 치고는 아이크라프트 상당히 높은 급에 속하는 모델인데 106만 원으로 할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우리 그거 스티브 바이보다 더 싸네요. 네, 이게 스티브 원래도 바이보다 좀더 싸죠. 싸지만. 네, 30% 할인 적용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스펙을 다 살펴봤네요. 네. 네. 이름에 스펙이 다 나와 있는 네, 나와 모델이라 있는 스펙을 다 모델이죠. 살펴봤어요. 픽업 네, 플레임 세트가 메이플 탑에 아메리칸 베이스 우드 바디, 위자드 5 피스 왠지 부빈간에, 그리고 바운드 왠지 프렛보드. 오, 네. 이게 또 왠지야? 네. 그렇습니다. 아. 오. 그리고 뭔가 결이 좀 다르죠, 로즈우드랑. 예. 네, 이게 네. 무슨 이게 이렇게 뭐 많아요. 많아요. 무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네, 이 멋있네. 자글자글한 무늬. 근데 나무도 시꺼먼데 이게 흰 바인딩 올라가니까 네네네, 이쁘네요, 되게. 그렇습니다. 야, 이것도 잘했다, 네, 이거. 디마지오 IBZ 픽업 세트고요. 원볼륨 오호. 원톤, 5A 픽업 셀렉트, 엣지 제로 투 트레몰로 브릿지, 제로 포인트 시스템 3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99cm겠죠? 99. 9943? 73. 73. 74. 74. 계속 74를 미는데 네. 73이 아니겠습니까? 73일 것 같아요. 네, 해볼게요. 재볼게요. 일로 오세요. 딱 맞춰서 정확하게 재줄게. 정확히 73이니? 73이에요. 반박 불가. 73. 네. 아, 4373. 이 느낌은 73이구나. 아, 네. 나도 외워놔야지. 무게는 이것도 가볍네. 저희가 지금 알콜을 갑자기 사와가지고 7번을 굉장히 깨끗하게 7번이 굉장히 닦았죠? 깨끗해졌죠? 네. 묵직한디? 나 완전히 틀렸을 것 같아. 0점이 다 사라졌습니다. 와, 이렇게 깨끗한 칠판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44? 313344. 44가 맞을 것 같아. 아이, 좀 많이 쓸 거야. 24 선생님이 오. 맞으셨습니다. 가볍구나. 네, 아까 그게 3.24였어요. 너무 아까 너무 무거워서 가벼워서 0점이 저희가 확 확 날아갔죠? 날아갔어요. 3.24. 아, 근데 지금 또 올려놓고 보니까 색상이 되게 예쁘네요. 엄청 이뻐요. 네. 그렇습니다. 뭐 메론 맛 와일드 바디 같은 느낌. 예. 이거 막 멋있네. 그렇습니다. 사운드를 오렌지 크림톤이고요. 코러스를 잠깐 넣어볼까요? 마샬 크림. 마샬하고 손도 그 세프톤이 아주 잘 어울리네. 네. 좋다. 오렌지 게인. 강합니다.
마샬. 이거 이거 좀 좀만 더 들어. 오케이. 오렌지. 되게 처음 느껴본 느낌. 약간 그거 같아요. 그 뭐지? 메이플이랑 예, 로즈우드랑 그, 로즈 그 뭐라 그러지? 저거 마호가니 중간인 것 같아요. 저음도 나오고 막 밝고 그 입자도 굵고요. 네. 오렌지에서는 이만하고 마샬에서는 좀 작고 입자감이 네. 펀치력도 있고 밑단이 굉장히 살아 있어요. 그, 네, 다크하면서도 알이 상당히 굵어요. 네. 생동감 있는 다크함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 어, 네. 되게 좋다. 네. 뭐 좋다 나쁘다보다도 그, 좀 신선한 예. 느낌. 예. 예. 뭐 그렇습니다. 맨날 그 있잖아요. 그 조합이 예. 뭐 메이플 로즈 뭐 에보니 뭐 그거 예. 이후에 처음 느껴보는 느낌. 그렇죠. 저희가 요새 부빙가를 뭐 워낙 많이 했어 가지고 네. 예. 부빙가가 좀 확실히 좀 다른 그런 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교영 씨가 또 이거를 확실하게 또 다른 기타들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거 들려 주실 건가요? 이건 싸움의 기술 들려드릴게요. 싸움의 기술이요? 네. 네. 싸움의 기술. 싸움의 기술. 네.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싸우게 될 것 같은 느낌의 곡이네요. 네. 100원짜리 던져갖고 막 받고 그러세요? 네. 너 빗똥 싼다. 와, 어, 그런 느낌? 네. 어, 이게 제작 의도가 뭔가요? 아, 이게 원래는 네. 보컬이 있을 때 네. 만들었던 노래인데 보컬이 나가면서 이 나가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나가리 나왔습니다. 네. 보컬이 있네. 네. 보컬, 아니, 네. 보컬을 네. 구하는데 2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보컬 구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거 영상 제작해준 형이 형도 이제 영상 일을 시작하면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 뭐 그래서 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영상으로 많이 아시는 네. 저 막 한강에서 뛰어다니면서 기타 치고 막 아, 좀 봤어요. 그 영상이 이 노래거든요. 그렇군요. 아, 맞다. 어디서 들어봤는데.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은 그냥 아, 곡 가사가 그랬는데 가사가 없어져 가지고 그걸 이제 알 수가 없다. 아, 그렇군요. 그 2년 동안 보컬을 찾아다녔던 그 울분을 막 담은 그런 제목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플라잉 독이랑 엄청 많이 달라요. 그렇군요. 네. 네. 싸움의 기술 잘 듣고 왔습니다. 보컬이 보컬곡이었는데 보컬이 사라진 그런 곡.
이렇게 싸움의 기술까지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한 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한 줄평은 헤리티지 모델 네, H157 선생님이 쳐주셨는데요. 네, 1660화 모델이었죠. 새로운 닉네임이 나왔는데 예슬이 소반? 네? 예슬이 소반, 거슬이 고반의 약간 네, 그런 패러디인 것 같습니다. 예슬이, 예슬이 소반이라면 예슬이는 그 7번 방의 선물의 그 예슬인가요? 예승이. 아, 그 예승이구나. 예승이 콩먹어. 예승이 콩먹어. 네. 예슬이 소반. 네. 로고의 한계만 넘어서면 정말 좋은 기타 이렇게 주셨고요. 네. 폴길버터님. 사운드가 되게 깁슨 히스토릭과 커스텀을 짬뽕 시켜놓은 느낌이네요. 외관은 스탠다드한데 사운드는 포스가 있군요. 무게값이라는 건지 우렁차네요. 사운드는 헤리티지, 무게는 허리터짐.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새로운 닉네임 예슬이 소반님 하고 간만에 폴길버터님 뭐 항상 많이 받아가셨기 때문에 잘 안 드리는데 이건 간만에 또 하나 드릴게요. 두 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리티지 하나 받습니다. 네, 헤리티지 하나 네 개 했습니다. 이런 한 줄평이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그죠? 허리터짐. 네. 참 대단한 양반들이 그 노력으로 가사를 쓰시면 굉장한 것들이 내가 이 사람들 맨날 얘기하는 게 네, 로또를 이거로 로또는. 이거 할 운으로 로또로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로또로 안 사고 에이, 로또는 근데 이게 창의력이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창의력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추첨해서 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맨날 당첨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위주문 뭐 이런 분들 네.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주기적으로 하시겠죠. 로또도? 로또도 한번 놀러 오라니까 안 하는 것 같아. 네. 그냥 뭐 로또 돼서 이미 건물 사서 거기서 소소한 재미로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로또 사도 집도 못 사잖아. 아, 그래 왜? 사지 또 1등 맞으면 사. 1등 뭐 3-4억 뭐. 아니야 아니야. 17억 20배는 뭐 10억대 아니에요 아직도. 20억대. 20억. 그거 막 몇 달 2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기본 10몇 억씩 하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로또 하세요. 로또. 저희 네. 버즈비. 애청자 여러분들 다들 로또 하십시오. 로또를 드릴까? 아 선물로? 네. 어차피 천 원이니까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근데 맞으면 반띵하자 그러면 사라지겠지? 맞으면 반띵하지. 미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근데 맞으면 모르잖아. 버즈비가 이렇게 준 걸로 됐으니까 뭐 많이 사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그래도 좋고. 아니면은 버즈비가 저 사장님한테 얘기해갖고. 그 사업자를 복권 판매로 하나 더 내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업자를 내라 그래요. 아, 그렇죠. 정식으로 그거 복권을 장애인들부터 추첨하는 걸걸요. 사업자 CCTV를 설치해 놓고 그러면 1등이 누군지 알잖아 우리가. 이거 약간 무슨 범죄 모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할인율이 적용되어 있긴 한데 처음 하는 기여고 할인율이 저는... 30%라 이거는 그냥 정규 리뷰로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좋아 보입니다. 네 왠지 좋아 보입니다. 왠지 부빈가의 한 줄평으로 정말 많이 했던 한 줄평이죠. 내가 아이바네즈의 손이 맞는데 새로운 거를 치고 싶다. 새로운 게 필요하다. 네 이 약간 공감각적 심상이 있습니다. 밑단이 상당히 우렁차면서 뚱뚱하면서도 그리고 날렵하고요. 아, 뚱뚱하게 덩치가 크. 아 그러니까 뚱뚱하면서도 날렵한 느낌. 그러니까 뭐랄까 덩치가 크면서도 속도가 빠른 네. 느낌이고요. 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밝은 어둠. 밝은 어둠. 네. 공감각적인 어떤 그런 네, 감성을 갖고 있는 기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엄청 싸. 38인에서 106만원. 네. 자, 소주 대 냉면 대 몇 치킨 몇 대 4.5. 5가 나왔어요? 4, 4.5, 5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이하고 좋아. 아, 그렇군요. 특이하고 좋아서 만점. 그러니까, 특이한 거를 보고 바로 만점 주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멋있어요 일단. 기타가 너무 멋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가격도 괜찮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교영 씨가 만점 오늘 때려주셔서 평균 4.5가 됐네요. 우리 플레이어 교영 씨한테 이거 물어봐요. 저 스티브 바이 모델이 좋아요? 이게 좋아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라 그러면? 이거 살 거. 아 그렇죠. 그렇군요. 상당히... 저는 이제 스티브 바이 모델을. 아 그러세요? 저게 얼마였죠? 저건 할인해서 116만 원. 저도 이걸 살 것 같은데요? 네. 확실한 건 내가 아이바네즈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이거고요. 이거고. 없다 그러면 좀 없다 그러면 약간 고민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왠지 부빙가에 대한 또 좋은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경영 씨가 이렇게 오늘 왠지 플레이 메이플 탑 제로 포인트 시스템 WMZ 아 WFMZ 네, 970 네, 아이크라프트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들로 그리고 더 빡센 연주로 더 화려한 경영 씨의 플레이로 네. 돌아오도록 내가 칠 거 아니니까 예. 네, 경영 씨가 더 멋지게 새로운 레퍼토리 준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네, 다음 시간에 또 경영 씨 모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네.